이때 이동하는 것은 뭐와 에너지나 물질 혹은 이걸 물질량이 이제 이동이 이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거죠.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라는 것은 금방 뭐 부피가 변화했다 아니면 압력이 변화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개라고 하고 그 외에 나머지를 우리가 외계라고 해서 혹은 주위라고 본다는 거죠. 그러면 이때 개와 주위 혹은 개와 외계 사이에 이동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 이동하는 것은 뭐와 에너지나 물질 혹은 이걸 물질량이 이제 이동이 이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때 이 개가 이 에너지와 물질이 무조건 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가 어떤 개에 따라서 얘만 왔다리 갔다리 아니면 얘만 왔다리 갔다리 둘 다 이런 것으로 되는데 이것의 정리를 이제 개는 우리가 크게 보면 몇 가지 세 가지로 우리가 개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개와 외계 사이에 혹은 개와 주위 사이에 에너지 및 물질을 주고받으면 뭘로 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고립계, 닫힌계, 열린계라고 되는데 고립계는 말 그대로 에너지도 아니고 물질도 둘 다 이동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고립계라고 한다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자발, 비자발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자발적인 변화는 뭐의 변화는 엔트로피 변화는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편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닫힌계에서는 뭐는 에너지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닫힌계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자유에너지라고 해서 깁스 에너지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. 한 6장쯤 되면. 그래서 그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의 판정을 방향성을 판정하게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열린계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나중에 보면 화학 포텐셜 이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라는 것은 엔트로피를 기호로 S 자유 깁스 에너지는 뭐 G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혹은 이제 화학적 포텐셜 변화는 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그건 지금은 뭐 안 그래도 외우게 봤는데 갑자기 또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 단어들은 다시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이제 확립을 시키자라는 거죠.